보름달은 소리도 없이 차오르고 새벽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연은 그렇게 오고 가고 기약도 하지 않으며 요란하지도 않죠. 거부할 수 없는 매일의 일상을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몸에 묻은 물방울, 굳이 지금 털어내지 않아도 해가 뜨고 시간이 흐르면 공기 중으로 몸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해가 하늘을 물들이는 것인지 하늘에 젖어드는 것인지 이 거대한 대자연은 소리도 없이 또 기적같은 지구 자전의 섭리를 보여주며 아침을 엽니다. 알랄이 연걸어가는 벼이삭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가을을 재촉하는 이 대단한 광경을 저는 가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이슬 머금은 벼이삭이 몸을 털지 않아도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일상을 떠나서야 느끼곤 하죠. 2012년부터 행정수도가 된 신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연스러움의 진리를 노래하는 천년 고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백제가 망한 뒤 백제 유민들이 다시 백제의 부흥을 꿈꾸며 역대 백제왕과 대신들을 모시고 제를 올렸다는 사찰. 지금도 해마다 4월이면 백제의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백제 대제를 지낸다는 운주산 비암사를 찾았습니다. 비암사에는 일주문과 사천왕문이 없는 대신 찾아오는 이들을 굽어보는 86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어서 오라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에겐 이 느티나무가 마치 비암사 전체를 수호하는 사천왕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암사 느티나무는 고려 말 즈음에 씨앗으로 태어났을 텐데 그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엇을 바라며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려왔을까요? 절 마당으로 올라가며 만난 느티나무는 잎사귀 하나하나 15m나 되는 높은 꼭대기부터 녹음이 풍성했는데요. 비암사 느티나무는 지역민들에겐 흉년과 풍년을 알려주는 보호수로 알려져 있답니다. 나무 아래에서부터 녹색 잎이 위로 올라가면 흉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풍년이라는데요. 올해는 풍년인 것 같네요.
절 입구에 눈에 띄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바람처럼, 비처럼, 햇빛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모든 자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천년을 잇어온 비암사. 비암사 3층 석탑은 아마도 그 목격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됐다고만 알려지고 정확한 연대가 없는 비암사의 역사가 이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아미타불비상 안에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기록에 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제의 국왕부터 백성까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백제의 마지막 종묘사 차림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려 초에 제작됐지만 통일신라의 석탑 방식이 묻어있고 백제시대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니 그 무건의 깊이가 묘한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1960년 비암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불비상은 총 3점이었습니다. 불비상이란 비석처럼 돌을 다듬어 사면에 부처와 발언문을 새긴 불상인데요. 비암사 3층 석탑 불비상 원본은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복사본은 비암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중 연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불비상은 673년 개유년에 전시집안에서 만든 불비상인데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세워진 지 13년이나 지났건만 발언문에 이름을 적을 때 백제의 관직명을 적으며 발언한 것을 보아 전문가들은 전씨 일가가 백제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A4 용지보다 조금 클 정도의 돌에 이렇게 세밀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국가와 백성들의 평안을 염원한 전씨 일가의 마음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불비상들만큼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연꽃 연화좌에 앉은 부처와 양옆에 난간에 서 있는 보살들의 옷자락이 미려하고 머리 뒤의 광배는 지금도 빛을 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탑 형태로 만들어진 미륵보살 반가사유 불비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형 불비상으로 불린다는데요. 사유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의 표정은 세월에 사라져 상상력을 더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백제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을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기대어 울고 웃고 염원할 수 있는 곳은 종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종 비암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전각 극락보전은 화려한 팔작 지붕과 배흘림 기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전각은 석탑과 불비상같이 돌이 아니고 나무이니 역사의 풍파에 불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를 향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남아 다시 전각을 세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암사 극락보전도 조선시대 후기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공작의 날개처럼 화려하게 팔벌린 팔작 지붕과 공포가 인상적입니다. 극락보전 내부의 아미타 열애불은
서방정토 극락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법을 하는 듯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에 소조 아미타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 제작한 소조 형식의 불상이기 때문인데요. 건장한 체격, 직사각형에 가까운 강건한 얼굴이 믿음직스럽기까지 합니다. 불상 외에 극락보전 사면에 그려진 불화와 공포, 닷집까지 혼자 법당에 들어서도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아미타불의 제자들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달음의 원각산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나니 하늘 땅이 나뉘기 이전에 이미 피어있는 꽃이요. 푸르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는데 봄바람의 소개도 없으며 하늘 어디에도 없어라. 극락보전의 왼쪽에 자리 잡은 대웅전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법당에 앉히기 위한 의지인 듯 불단을 후면 벽까지 완전히 뒤로 물려 예불 공간이 널찍한 편이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에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다. 마침 예불 중이었는데요. 천년 고찰에 울리는 예불 소리에 잠시 취해봅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 석가모니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한량없는 지혜와 무한한 자비심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열반할 때까지 설법을 멈추지 않았던 실존 인물이죠. 그 곁에는 지혜의 문수보살과 실천의 보현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함께 해주겠다는 듯 앉아계십니다. 마음으로 듣는 설법은 대웅전 외부 벽화에서도 계속됩니다. 본성을 찾고자 했던 어린 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열컷의 그림, 시부도. 마음의 본성을 찾는 과정이라 해서 시무도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소를 만나 굽비를 메고 소의 주인이 되니 소의 색깔이 청정한 흰색으로 변했지만 한낱 꿈이라는 것을 알고 중생 제도를 위해 길을 떠난다는 스토리입니다. 천년고찰 세종 비암사는 어쩌면 시부도 속 깨달음을 얻은 동자승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극락보전의 처마와 대웅전의 처마 사이로 들어서면 비암사에서 제일 높은 전각으로 향하는 돌계단이 나오는데요. 그 위에는 불교 전각이 아닌 토속신앙의 전각, 산신각이 있습니다.
긴 눈썹과 수염을 늘어뜨린 산신은 운주산 호랑이를 타고 앉아있는데요. 본래 도교에서 믿던 산신 신앙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사찰 안에 전각을 지은 것은 깨달음과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비암사 가장 높은 곳에 지은 산신각이 그런 의미에서 뜻깊게 느껴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산신각이 있다면 비암사 가장 낮은 평지에는 우주를 울리는 범종각이 있습니다. 1996년 비암사 중창불사 때 조성됐으니 최근에 만들어진 범종이지만 범종은 그 소리를 듣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우주의 소리라고 하죠. 중후한 울림으로 육계 33천 일체 중생을 깨우친다는 범종 소리가 비암사 가장 낮은 곳에서 자연의 하나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비암사에서 돌아 나오는 길, 입구에서 보았던 문구를 떠올려 봅니다. 아니오신 듯 다녀가소서. 비석이나 글씨가 눈에 띄지 않는 이름 모를 스님들의 부도전을 만나니 그 말의 의미가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 같았는데요. 개울 건너 감춰진 듯 잡초들 사이에 서서 자연의 하나인 듯 보이는 두 기의 부도탑. 누구인지 나서지 않고 언제인지 말하지 않고 아니오신 듯 다녀가신 그 마음이 한 점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지는 사찰 비암사. 내 삶에 수 없는 오고감이 엮여있지만 자연이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이 낮이 되고 비가 내리면 해가 뜨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온 시간. 어느 날 휴식이 필요한 날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한이바람 타고 조용히 세종 비암사를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더 자연스럽게 오지 않았던 것처럼 다녀가렵니다.